누르고 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그리고 AI 마인드보드 두개 채널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AI 넷에 올린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AI 저작권. 아직까지는 인간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해요. AI 저작권은 없어요. 인정하는 데가 중국은 약간 인정하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확립된 건 아니고 AI 저작권. AI 저작권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AI를 만드는 사람은 사람인데 AI를 막 그저 노동을 시켜가지고 AI가 지 스스로 막 개발하는 거예요, 이제. AI가 발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저작권은 인간 창작자와 AI를 공동 저작자로 인정하자.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요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그죠? 유 교수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장, 예, 우리에게 접근해 있는 이런 사람이고, AI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많습니다.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국제적인 협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다 이제 ISO 같으면은 전부 스위스에 가서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죠? 뭐에 가는 거는 어디에 가서 등록을 한 군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저작권 현재 상황 어떤 것인가, 미래 전망이 어떤 것인가 한번 봤어요. AI, 현재 저작권법은 AI가 생성한 작품에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고 정확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인간 작가, 창작, 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을 줍니다. 왜냐하면 AI는 그죠? 저작권이 필요하지 않아요. AI가 기존 저작권 보호 대상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AI에게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나? 현재는 아니죠. 그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현재 저작권법에 따르면 AI는 다른 AI에게 직접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는 법적 개념이며 AI는 해당 권리를 가진 법적 개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할 수 없다, 책임을 질수 없다 해서 AI에게 저작권을 안 줘요. 그러나 AI 저작권에 대한 연구가 무진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2026년부터 인간이 콘텐츠라고 그러죠. 인간이 창조한 창작물의 96%가 전부 AI가 창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와이포 세계 지적재산권에서도 AI 저작권에 관해서 그죠 논의를 하고 있고 스탠포드 로스쿨에서도 하고 있고요.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하고 있는데 요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유 교수의 저작권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그죠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스탠포드 대학교의 파멜라 그죠? 사미엘스는 AI에게 저작권 주면 안 된다 반대하는 사람이고 버지니아 대학교의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유는 줘야 된다 저작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하고 더 맞죠? AI 저작권을 연구하는 회사들도 꽤 있어요. 지금 현재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도 AI 저작권 받으려고 눈이 시뻘개요. 그게 돈이 그죠? 4천조 원이나 있고요. 4천조가 미니멈이고, 4경원이 되죠. 엄청난 돈이 있는 곳입니다. AI 저작권 미래. 잠재적으로 그죠? 인간 창작자와 AI를 공동 저작자로 하면 돼요. 인간이 돈을 가져가고, AI가 공동 저자로 인정이 되면, 인간이 50% 가져가고 AI가 50% 가져가는데 이 AI가 받는 이걸 가지고 뭐를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그죠? 뭐 기본소득 줘도 되고 또 AI 개발자들한테 쫙 나눠줘도 되고 그래서 AI가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AI 출력을 위해서 새로운 지적재산권 보호 카테고리 이제 사람이 만드는 것은 인간 저작권이고 AI가 만드는 건 AI 저작권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만들자 카테고리를 달리하자 그런 이야기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AI 저작권에서 세계 지적재산권 와이포
논의의 중심을 그래서 잡고 있는데 세계의 와이퍼는 AI 기술 발전이 AI 기술 AI가 발전 안 했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근데 AI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AI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죠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제 AI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있죠. 이미 있다고 나왔어요. AI가 창작물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제 주겠다라고 버지니아 대학에서는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이거는 개발자하고 투자자하고 사용자하고 아니면은 개발자하고 AI. 그래서 AI가 벌어들이는 거는 AI를 위해서 쓰거나 그죠? 다른 방법으로 써야 되죠. 이 전체를 AI가 개발했는데도 전체를 조금 개발한 개발자가 다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죠. 개발자가 4천조 원을 가져가면 안 되죠. 그래서 AI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간 개발자하고 나누어서 가지는 이런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AI 저작권 보호 법적 체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AI 저작권이 없어서 AI 특허로 처리를 하는데 AI 특허는 돈이 너무 비싸요. 특허는요,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씩 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그렇게 비싸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죠 조그만 저작권 이런 것도 인정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특허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주요 연구 결과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AI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지만 AI의 창작 수준에 대한 논쟁이 있죠. AI 창작도 별거 아니야.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AI가 창작물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데 대한 의견 AI가 사람도 아닌데 지가 권리를 가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AI는 점점 발전해서 사람처럼 똑똑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개발자 그리고 개발하는 사람은 사실은 직원이거든요. 투자자가 많이 가져야 되겠죠. 투자해서 개발하도록 썼으니까 개발자, 투자자 그리고 AI 뭐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는 방안들을 논의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은 아직까지 AI 저작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AI 기술 발전으로 AI 저작권 문제가 더욱더 중요해지고요. 와이퍼를 중심으로 이미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걸 배워야 돼요. 지금 버지니아 대학교의 로스쿨의 크리스토퍼 유 교수는 AI 저작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퍼 유 교수는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AI 저작권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AI 저작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AI가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이 AI에게도 귀속이 되어야 한다. AI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법적 체계를 다시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유 교수는 독창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AI에게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 권리는 기존 저작권하고 똑같지는 않다. 사람만큼 그렇게 쳐주지는 않지만 AI가 창작물을 보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죠?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공재로 간주하여 자유롭게 공짜로 이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새로운 창작 활동이 그죠? AI에게 권리를 인정해주고 AI에게 돈도 좀 주면은 창작 활동이 가능하다. AI가 만들 때 전혀 창작물로 인정 안 해주면 사람들이 아무도 1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뭐 창작을 할 생각을 안 해요. AI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 체계는 기존 저작권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AI의 특성을 그죠 반영해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유 교수는 AI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여러 개 썼어요.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Impact on Intelligent Property Law 뭐 이렇게 copyright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어떤가?
유 교수는 AI가 창작물을 만들 수 있고 AI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하고요.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저희가 지금 추구를 해야 됩니다. IAC AI 저희가 만든 단체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취해서 그 권리를 한국에서 가져오면은 한국에서 1년, 그죠? 1년에 1,000조 원 이상씩 벌수 있는 대한민국이 한 5,000년 더 먹고 살수 있는 먹거리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미스터 유, 그죠? 유 교수의 연구는 AI 저작권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스탠포드 로스쿨의 파멜라 세뮬슨 교수는 AI 저작권을 인정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는 스탠포드 로스쿨에서 AI와 지적재산권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논의를 주도하지만 AI가 저작권을 소유할 수 없다. AI가 창작물의 저작권은 사람에게 귀속돼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해결 방안은 AI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가지만 AI가 만든 창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권리를 인정해라 이런 이야기하고 AI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공재로 이용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서 AI가 개발한 건 전부 공짜로 하자. 그러면 누가 AI 개발자가 어떤 AI 개발자가 그죠? 10년 또는 5년 또는 2년 동안 쌩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개발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개발 안 해요. 새로운 창작물이 안 나올 수 있죠. AI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를 구축한다. 이런 역할을 하고 논문도 몇 가지를 썼고요. 그래서 AI가 창작물을 만들 수 있고 AI 저작물 문제는 해결할 중요한 과제임을 중요한 과제라는 걸 그죠? 일컬어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뭔지 몰라요, 지금. 예?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AI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그죠? 이런 것도 이 사람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는 파멜라 사뮤엘슨 교수보다는 그죠? 이 버지니아 로스쿨에 있는 크리스퍼 유이 선생님을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AI 저작권 인정하면서 그것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한국에서 모든 전 세계 특허 ISO라고 그죠? 모든 뭐 제품 서비스에 붙는 ISO 특허권을 한국에서 저작권으로 예, 가지고 오면은 정말 한국이 부자가 될 거다. 요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토 유 교수님의 AI 저작권 그 논리를 배워서 주장을 해야 되고 이분을 한국에 초청을 좀 해서 그죠? 세미나를 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박영숙의 미래 TV AI넷에서 그죠? AI 저작권에 대해서 그죠? 두 번째 파트 2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